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제가 전에 세계 멸종위기 동물을 번식에 성공해서 제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축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두 마리 모두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짜잔. 제가 여기 사육장에서 기르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 보면은 찾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저 엄청나게 작았던 친구가 많이 컸어요. 자, 안녕.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바로 자이언트 데이게코라는 친구인데 와, 아기 때부터 되게 이쁜 비주얼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귀여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두 마리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 마리 꼬리가 살짝 잘려 있어요. 저 부분은 왠지 싸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성장 속도도 좀 느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친구도 먹이 반응도 되게 좋고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굉장히 잘 지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좀 큰 친구가 덩치 큰 친구가 작은 친구를 괴롭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개별 사육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덩치 큰 친구가 지금 먹성이 굉장히 좋은데 밥 달라고 나온 것 같아요. 어여여여. 야, 밥 줄게. 일로 와봐. 어여여여. 야, 밥 줄게. 일로 와봐. 자, 우선은 이렇게 주니까 잘 받아 먹네요. 자, 이 친구들은 나중에 성장을 하면 거의 25cm까지도 많이 커지는 대형종의 제일 큰 데이게코 종류인데요. 너무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분양을 하기 좀 그렇네요. 네, 분양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태어났을 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생겼었고요. 알집에서 꺼낼 때도 굉장히 기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얘네들은 가끔 UVB 등으로 일광욕도 가끔 시켜주면 좋지만 높은 온도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늘진 일광욕을 시켜주기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먹었으니까 그 뒤에 아이가 미안해 알았어 뒤에 우리 작은 친구도 많이 챙겨줘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작은 친구는 왜 이렇게 작아요 하시는데요, 제가 몸집이 훨씬 작아서 일부러 더 많이 챙겨주기도 했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같은 환경에서 같이 신경을 써서 똑같이 길러도 잘 적응하는 친구, 잘 성장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적응을 못하고 먹성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같은 동네 친구여도 오랫동안 같이 기르면 이렇게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귀뚜라미를 사는 걸 주기도 한데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엄청 잘 먹습니다. 아이고 놓쳤어. 미안. 엄청 귀엽죠. 그냥 아기 공룡 둘리 같아. 한 번만 더 먹어보자. 놀라지 말고. 자, 그래도 도전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챙겨줘야지. 아니면은 덩치가 작아지면서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 해서라도 챙겨줘야지 우리 친구들이 성장을 하고요. 그래야 잘 기르는 고급 브리더가 되는 겁니다. 자, 밥 잘 안 먹어요 어떡하죠 하셔가지고 계속 피하기만 하면은 성장을 하거나 잘 키울 수 없어요. 방금 밥 먹어서 생각이 없니? 원래 엄청 빠르거든요. 원래 핸들링이 안 되는 친구들인데 여전히 잘 안됩니다. 그래도 자연에서 온 친구들보다는 좀 낫네요. 엄청 빠르긴 하지만 컨트롤이 어느정도 돼서 기쁘다. 느낌 좋아.